백팩이 있었다는 걸 완전히 까먹었어. 이봐 씨발아 이러더라고. 자, 오늘은 켈빈님과 김PD님이 일본 여행 갔다 온 거 영상 보면서 켈빈님이 약간 설명해 주시는 그런 거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네. 이제까지만 해도 그 뭐 영상 찍을 생각을 안 했지. 그래서 사진만 몇 장씩 찍고 있었어. 그러다가 너가 뭐 사진이랑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해서 그때부터 막 이거 약간 할리우드 그치 그런 라라랜드에 나오는 그런 건데 이 나 30년 전에 갔을 때도 이건 똑같았어. 여기서 브라질 아가씨를 하나 만났어. 그때 나 엄마랑 결혼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. 엄마랑 결혼만 안 했으면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씨, 포기했지. 결혼 안 했을 때라면? 결혼했었니 얼마 안 됐을 때.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. 아 근데 브라질 아가씨인데 일본계야. 일본계라서 일본 말은 못하는데 걔도 영어 하는데 대화가 잘 되더라고. 걔도 혼자였고 나도 혼자였으니까. 이거는 고베에서 첫날 밤 지내고 그리고 이게 오사카에서도 내가 체조를 해. 매일 아침 체조하는 게 나오거든. 멋있네. 엄마가 이것만 해도 하나의 그게 된대요. 뭐 하십니까? 이거 탔어 그 전날 저녁에. 밤에. 오사카가 한국 도시. 고베야 고베 여기는. 한국 도시. 그치 다 온 거야. 다 한 곳이야. 원래 이게 잘 올라갔을 때 나이가 먹어서 안 올라갑니다. 나는 내가 체조를 엄청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아 영 아니네. 나도 그래. 그래서 계속 자꾸 찍는 거. 나도 복싱 이번 거 올린 것도 샌드백 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못 쳐. 너무 이상해. 그래. 스파링 하는 거. 몰라. 가끔 이렇게 찍어서 봐야 돼. 그러니까. 객관적인 시선.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을 봐야 돼. 나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줄 알았어. 근데 완전 할아버지가 하더라고. 가방을 찾으러 간다고? 이때부터 이 컨텐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엄청 잘 찍기 시작한 거야. 엄마 말도 막 넣어가면서 아 이거 컨텐츠가 나왔다 이래가지고 엄마는 씨 엄마 뭐 이봐 씨발아 이러더라고. 네, 여기는 지금 오사카 도톤보리에 있는 도톤보리 호텔이고요. 제가 고베에서 이 오사카 남바까지 오다가 이제 기차 안에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가방을 앞으로 메야 되는데 앞으로 메기 귀찮아서 그냥 짐 실는 데 올려놨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자리가 나서 앉았다. 그때 이후로 짐칸이에 백팩이 있었다는 걸 완전히 까먹었어. 전철을 안 타봐서 그래. 그래가지고 한참 오사카에 와가지고 나는 생각도 안 났어. 근데 엄마가 가방 어딨냐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허이! 그때부터 멘붕이 와가지고 막 엄마는 계속 포기하잖아. 그래서 자기 나 스트레스 받고 일정도 망치고 그러니까. 그래서 근데 도무지 그냥 안 돼서 이제 엄마는 혼자 놀러 가고 나 혼자 침대에 있다가 아예 안 되겠어. 그래서 내려가서 한국말 아까 잘하는 그 아가씨 어디 갔냐니까 지금 쉬고 있대요.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아가씨 하나가 다가왔어.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래서 사장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연락해보겠다.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그 종점 역에 보관돼 있다는 걸 확인했어. 이 전철이 아니야. 기차야.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전, 서울에서 대전 정도 먼로 가야 돼. 그러니까 차비가 사니까 엄마랑 나랑 갔다 오려니까 한 5만 원 들더라고. 근데 옷값이 5만 원이 안 돼.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도 내가 아끼는 옷이야. 돈은 얼마 안 돼도. 그래서 갔어. 가가지고 찾아서 왔다. 그냥 그래도 찾으니까 좋았어. 근데 나중에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자동차 키가 있었던 거야. 와. 자동차 키가 만약에 없어 밤 9시 10시 청주공항에 도착했다. 부들부들 한국은 엄청 춥잖아. 오사카보다 훨씬 추운 상태에서 자동차 키 없으면 어떡하냐고. 나 불러야지. 하여튼 뭐 아찔했어. 여직원 찍으라고 했는데 안 찍어. 그 여직원이야. 발만 나온 여직원. 진짜 고마운 여직원인데. 찍으라 하는데 영상은 안 찍고 사진을 찍어. 영상을 못 찍고. 영상 찍고 계속 들고 있었는데 그게 안 찍은 거지. 안 찍은 거지. 근데 엄마가 여기서 뭐라고 자꾸 나한테 쪼고 주는 말을 해. 뒷마무리에. 구사를 준다고. 이발 씨발도 하고 이. 지금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. 서울에서 한 대전 정도, 천안 정도 되는 거리 지금 가방 찾으러 왔습니다. 도착할 것 같습니다. 이발 시발. 이번 아직도 출소를 안 했네. 이제 그. 이 앞에 그 사람도 가방 찾으러 온 사람이야.
나가시다. 나가시다. 일본말 외운 거야 지금. 밥하고 먹고 일본말 외운 거야. 근데 이 사람은 뭐, 여기서 영어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어.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안 돼. 여기서 그 이상 도망갔네 방금. 그 사람은 그냥 도망갔고 이 사람이 영어 잘하고 친절해. 이 사람 제대로 못 찍었어. 내가 막내야 저. 이 사람이 나와서 가는 표도 이제 예, 끊는 거 복잡해. 아주 쉬운 데가 있고 어려운 데가 있어. 여기는 어렵더라고. 그러니까 뛰쳐나와요. 뭐 뛰쳐? 자기가 표 끊는 거 알아봐 주려고 따라오라고 그러죠. 그것도 또 대충 아 그건 못 찍었구나. 이거는 그러니까 나도 맨날 궁금한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찍어요?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?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. 근데 아무 데서나 그냥 배경으로 찍는 거야 그냥? 어디 포인트가 딱 정해지는 게 아니고? 이게 뭔데 이게? 그게 일본에 무슨 마라톤 하래. 이게 새벽이야. 밤이 아니고 새벽에. 아까 그 앞이야. 여기? 유람선 그 앞이야. 유람선 타는데 이게? 조그만 유람선? 그래서 손을 서로 흔들어주는 좀 문화가 있어. 아 없는데 문화가? 어떤 사람 흔들어줘 그래도. 아 근데 오사카 사람들이 좀 친절하대. 그게 유명한 게 있어. 인터넷에서 유명한 게 빵 하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도 아 이렇게 해준다고. 그런 사람들 친절해. 여기는 오사카 성. 해자가 있네. 해자 몰라요? 해자. 해자가 이렇게 못 들어오게 또 이렇게 주식 용어잖아 해자. 워런 버핏이 많은. 뭐 몰라요 잘. 예를 들어 코카콜라처럼 그게 해자가 이 성의 해자야. 물 해놓는 거. 물 느려지고 이렇게 다 화해받고 다 죽잖아. 선물 와인 아니라? 아니라. 안녕하세요. 왜 조이요? 우리 여행 갔다 오면서 네 선물 사왔다. 어! 뭐야 이거 위스키? 산토리! 300ml 있네. 이것도 맛있으세요? 이건 뭐야? 집 지키느라 고생했다. 네. 잘 가. 야마자키 아니. 뭐?